자,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 기사 산업 기사 5과목이죠. 컴퓨터 일반 및 정보 설비 기준 개념 강의를 할 박종규 기술사입니다. 아, 저희가 이제 정보통신 기사 산업 기사에서 이제 마지막 과목이죠. 마지막이라기보다는 그 제일 뒤에 있는 과목인데, 그래서 가장 어렵다고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법규를 다루고 이런 컴퓨터 일반 쪽 정보 처리 쪽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다루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기도 하고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 5과목 같은 경우는 왜냐면 법규나 이런 컴퓨터 일반은 뭔가 기술이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기출 문제에 굉장히 충실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저희 교재에 있는 그 핵심 요약 문제를 반복적으로 한 5번 이상 무조건 풀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렵을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쉽다는 의미는 기준이고 컴퓨터 일반이기 때문에 변경이 되는 기술이 아니다. 기존 기술을 그대로 사용을 하다 보니 이거를 기출 문제에서도 기존에 있던 문제들을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하게 내는 이제 그런 그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론 강의를 충실한 건 가장 기본이고요. 더 중요한 건 기출 문제를 조금 더 치중을 두셔서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요 개념 강의를 하실 때는 우리 강의 자료실에 첨부되어 있는 한 장짜리 전체 요약표를 꼭 같이 보시면서 내가 어디가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좀 더 공부를 해야 될지를 꼭 같이 정리하시면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굉장히 범위가 넓고 컴퓨터 일반 같은 경우가 거의 전체 문제의 한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일반 쪽이 한 70%, 그리고 나머지 기술 기준, 정보 기술 기준이 한 30%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근데 컴퓨터 일반 안에서도 잘 보시면 여기 네트워크 응용, 그죠? 그 다음에 보안, 요 부분은 이미 우리가 2과목, 3과목, 4과목에서 다뤘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가상화 구축, 클라우드 서비스도 우리가 2과목, 3과목에서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들은 앞하고 거의 이게 겹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범위는 굉장히 넓어도 이 중에 절반 정도는, 한 반 정도는 앞에서 배웠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기출문제를 많이, 핵심 요약 문제를 많이 풀어보셨다면 여기에 있는 이런 문제들도 같이 많이 풀어보시면 좀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 물론 컴퓨터 공학이나 이런 쪽을 전공하셨던 분들은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 요 두 부분이 처음 정보통신만 공부하셨던 분들은 요 부분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우리가 왜냐면 중앙처리장치 CPU라든가 이런 메모리라든가 그다음 입출력 장치는 모니터나 키보드 이런 걸 입출력 장치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주변 장치는 프린터 같은 거, 프린터나 스캐너라든가 요즘에 이렇게 볼펜, 펜으로 쓰는 입력 장치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변 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 중앙처리 장치하고 주기억, 이 기억 장치도 이 주기억 장치와 보조 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요 두 부분이 출제가 특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세 문제 중에 CPU 문제 하나, 기억 장치 문제 하나는 항상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보시는 것도 공부를 하시는 요령입니다. 그 다음에 OS라고 하면 우리가 리눅스라고 하는 OS가 있고 우리가 이제 윈도우라고 하는 OS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저희가 좀 익숙한 거는 이 GUI 기반의 요 윈도우 OS가 좀 익숙하죠. 그래서 이런 이 OS, 시스템 운영 프로그램, 운영체제의 기능, 이런 것들이요. 운영체제라는 건 뭐냐면 뭔가 입력을 받아서 나머지들을 컨트롤, 이런 중앙처리장치나 메모리나 입출력장치, 주변장치들을
제어하는 기능을 하는 게 이 OS 운영체제죠. 운영체제. 그래서 프로세스와 프로세서 이런 관리,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있고 프로세서가 있습니다. 이런 구분. 그다음에 기억장치, 파일 시스템. 우리가 파일 시스템이 뭐 FAT냐, NTFS냐, 뭐 이런 파일 시스템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시험에서는 물어봅니다. 이 기준이 뭐고, 그다음에 윈도우에서는 어떤 파일 시스템을 쓰는지, 리눅스에서는 어떤 파일 시스템을 쓰는지를 명확하게만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운영 쪽을 보시면 네트워크 OSS 7, TCP/IP 버전 6, LAN, MAN, 클라이언트 서버. 우리가 이미 앞장에서 정보통신 네트워크, 정보통신 기기, 정보통신 운용에서 계속 다뤘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출제 빈도도 낮지 않습니다. 세 문제 이상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문제가 거의 중복, 뭐 중복은 아니지만 앞에서 다뤘던 문제를 여기서도 똑같이 출제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보안하고 기타 보안 기술. 우리가 앞에 정보통신 운용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이런 보안, 그죠? 보안 그러면 뭐 있었죠? 관리적 보안, 그죠? 그 다음에 기술적 보안, 그 다음에 물리적 보안. 이 세 가지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는 특히나 네트워크 보안이기 때문에 이 기술적 보안 중에 이 파이어월, 이 방화벽에 대한 부분을 특히나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정제. 예, 최근에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라는 이게 용어입니다. 용어의 정의만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빅데이터의 용어, 그 다음에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마트, 이런 용어들을 정확하게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빅데이터라고 하는 건 우리가 3V라고 합니다. 3V. 그래서 3V가 버라이어티하다. 굉장히 다양하다. 그 다음에 벨로시티.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 다음에 버라이어티하다. 그 다음에 벨로시티. 그 다음에 볼륨. 볼륨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걸 우리가 빅데이터의 3V라고 합니다. 그래서 버라이어티, 벨로시티, 그다음에 볼륨 이 세 가지를 3V.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여기서는 문제를 풀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하고 그다음에 클라우드죠. 클라우드 우리가 아까 뭐 좀 다루진 클라우드 서비스 그러면 그죠? 클라우드 서비스 그러면 뭔가요? 아이아스, 파스, 사스. 그죠? 이 세 가지가 클라우드 서비스 세 가지 종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아이아스, 파스, 사스.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 종류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클라우드 기술을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요. 요 클라우드 서비스 앞장에서 다뤘던 부분들을 충분히 소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정보 컴퓨터 일반 쪽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컴퓨터 일반 쪽은 기존에 여기 하드웨어,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뭐 요런 쪽 요 쪽은 기존에 어쨌든 기출 문제에 굉장히 충실하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핵심 문제 풀이를 좀 집중적으로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네트워크 운영, 보안, 이 클라우드 쪽은 앞쪽에서 많이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앞쪽에서 많이 체득이 되셨다면 여기서는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뒤에 여기 3장, 4장, 5장, 6장은 앞쪽에서 충분히 다뤘고 1장, 2장은 기출문제 위주, 기출문제와 이론을 번복해서 이렇게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충분히 뭐 어렵지 않게 합격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통신 법규입니다. 법규. 그래서 법규가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정도. 이거 많이 나오면은 한 다섯 문제. 좀
아니 많이 나오면 한 7문제 정도, 그다음에 적게 나오면 한 5문제 정도. 그래서 앞쪽에서 컴퓨터 일반이 한 60에서 70%, 그다음에 정보통신 법규가 한 30에서 40% 정도 출제가 됩니다. 최근에는 이 정보통신 법규 쪽이 좀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출제 빈도수도 그만큼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여기가 이제 두 문제인데 네, 설계 대상 이런 거예요. 설계 감리, 그다음에 설계 기준, 감리 업무 수행 지침 이런 문제들이 조금 더 출제 빈도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현장에서 실제 현장에서 설계나 감리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통신공사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나머지 법규보다는 빈도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관련 법규는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이게 다 법이거든요. 전기통신기본법, 발전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다음에 기술기준, 그다음에 홈네트워크 기술기준, 개인정보보호법, 뭐 이런 법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법을 다 보기는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법에서 출제되는 범위는 이 용어의 정의하고요. 용어의 정의하고 영무, 기본 계획 요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 법규 쪽은 이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고, 그다음에 여기서 문제를 어렵게 내려면 엄청나게 어렵게 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보지 못한 것들을 법에서 뽑아내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 문제풀이, 이 핵심 문제풀이 30, 50, 거의 한 100문제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100문제 가까이를 실어 놓았으니까 이 기출 문제를 계속 풀어보시면서 이 이론보다는 이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이론을 거꾸로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 이론 강의도요, 이 법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이론 강의에서도 이 법이 이 문제가 어떤 법에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떤 용어인지, 그 용어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정도만 이 강의에서도 다루고 있거든요. 이 법을 뭐 그대로 읽는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법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기본법이 그죠? 뭐냐, 이게 왜 필요한 건지, 그죠? 방송통신 설비 기술 기준에 관한 규정에 과연 어떤 규정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보면 이 통신실에 대한 면적, 통신통합설비에 대한 회선수, 그다음에 면적 크기 이런 것들이 이 규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통신실에서 각 그 층통신실까지 이 광 케이블을 12코아를 해라. 12코아를 해야 된다. 이런 기술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기술 기준들이 이런 규정에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접지 설비 및 국내 통신 선로 설비에 대한 기술 기준이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접구선통 기술 기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접지입니다. 접지. 그래서 통신용 접지는 우리가 10옴 이하입니다. 10옴 이하. 그래서 이런 것들. 그 10옴 이하라는 기준. 근데 어쩔 수 없이 100옴 이하로밖에 할 수 없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100옴 이하를 해도 되는 조건들. 이제 그런 조건들이 를 기준으로 이제 시험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들만 좀 골라서 강의를 할 거고요. 이 문제를 많이 수록해 놓은 이유는, 요약 문제를 많이 수록해 놓은 이유는 이 문제에서 대부분 뭐 반복적으로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5과목 같은 경우는 특히나 컴퓨터 일반 및 정보 설비 기준은
조금 더 강의도 중요하지만 기출문제하고 이 핵심 요약 문제, 그러니까 핵심 요약 문제가 되겠죠. 핵심 요약 문제가 한 250에서 300문제 정도 교재에 실려 있거든요. 그 문제를 최소한 5번 정도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를 보시면서 차라리 지금 체득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과연 어떤 법에서 나왔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론 강의를 좀 들으시면서 이론 강의 들으시면서 그걸 좀 더 보완을 하시면 아주 좋은 점수로 합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념 강의를 마치고요. 이제 이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